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9월 26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안내드릴 말씀이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최근에 요 마감 시황을 할 때 앞에 뭐 약 5분이나 10분 정도 조금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그러고 이제 말이 나올 때가 많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경제TV에 요번 달에 제가 신규 런칭, 한마디 이제 한국경제TV 거기 전문가로 요번 달부터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지금 처음에 이제 공개방송 일정이 많습니다. 근데 또 그거 시간을 또 쪼개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안 나가지고, 그런 부분 자체를 이제 대처하면서, 그렇게 이제 한국경제TV에 대한 전문가 방송 채널을 함께 열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양해 말씀을 미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 뭐 거기에 그 부분 자체가 나오는 것은 요번 달만 일시적으로 좀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거기 머릿말에 보면 항상 제가 시작하는 시간을 적어 놓습니다. 뭐 05분, 뭐 010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놓기 때문에 요거를 클릭하면 곧장 요 시간대로 넘어가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뭐 함께 다른 채널을 같이 열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지금 녹화만 뜨고 있는데 함께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장이 끝난 건 아니고요. 제가 시간 관계에서 조금 일찍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중국 증시도 지금 보면 0.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니케이가 플러스 0.02% 상승 마감을 했고 환율이 1198원 87전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워낙 약세 기조가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1200원대를 중심으로 저항에 갇혀져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 1200원대 밑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자리가 한번 돌파가 되어버리면 상당 부분 시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코스피가 0.04% 현재 동시호가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이 플러스 0.12% 지금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특징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은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자, 트럼프는 미국 증시의 상승을 노골적으로 원한다.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를 자세히 보시면, 그 미국 증시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한 개가 트럼프가 얘기를 했던 것이, 미중 무역 협상 괜찮아. 그거 빨리 해결될 수 있어. 라고 물론 영어로 얘기했겠죠. 그냥 영어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말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증시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시장이 조금은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트럼프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시장을 상승시키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어제는 트럼프 탄핵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크게 출렁거렸지만 그 내용이 하루 만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시장이 판단을 다시 했다는 얘기예요. 미국에 대한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거 다우 증시인데요. 다우 증시가 월봉상으로는 자, 이렇게 이제 갇혀져 있는 그죠? 여기에 요 선을 중심으로 해서 힘이 반복되는 이런 형태를 지금 계속적으로 띄고 있는 거고요.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신에 긍정적인 거는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26,600포인트가 지지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일봉으로 돌려보시면 자, 어때요? 이런 자리가 지금 지지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요 26,800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26,800, 26,400 요 사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권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이것도 공이 많이 떴죠. 갭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갭을 메꿔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갭이 많기 때문에 조금 주의는 할 필요 있다. 그렇다고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빠지는 것은 어려울 건데 대신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요 자리는 상당한 지지가 될 수 있다. 여기는 최악의 경우는 맡겨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외국인의 매도 지수. 지금은 올리기 힘든 자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결국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연기금이 매수로 돌아섰고, 거의 은행도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3일 동안 합치면 지금 6,500억이에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사실. 예. 6,500억이 나왔고, 하루 더 여기까지 합치면 지금 7,000억이죠. 7,200억 가까이 나왔는데, 상당히 힘든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매도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지금 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고 해서 장이 빠지지 않거든요. 그것은 누가 적극적인 매수를 조금 펼쳐 보인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타 법인 같은 경우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보험이나 투신, 이렇게 자산 운용사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금액들, 이런 것들 위탁 운행을 맡깁니다. 위탁 운영을 맡깁니다. 이런 금액들이 플러스로 전환이 돼줘야지만 시장이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은 보면 지수를 잠깐 보시면 바닥에서 상당 부분 8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세를 여기에서 밑에서 상당 부분 연기금이 지금 사고 들어왔어요. 연기금이 연기금 상당히 샀습니다. 샀고 이 샀는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같이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게 8월 1일부터잖아요. 8월 1일부터 보면 지금 연기금이 기간 총에서 4조 9천억을 순매수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연기금이 5조 가까이를 매수를 했고 5조를 외국인이 3조 5천억을 팔았어요. 개인이 1조 8천억을 팔았고요. 지금 연기금 빼고는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기타 법인하고 샀죠. 결국에는 여기 밑에서 지금 밑에서 가격을 상당히 하단에서 잡아줬던 것이 연기금이고 이 연기금이 투입됐다는 것은 정부가 지금 정책적인 분위기를 상당히 잘 이끌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넘겨서 올려야 되는데 올리기에는 가격이 이제는 부담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보면 한번 크게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꾸준하게 이제 지지권력, 저항권력을 작용하던 이 자리까지가 너무 쉽게 갭으로 돌파를 했는데요. 그럼 이 자리가 오히려 이제는 지지권력으로 활용이 될 줘야 됩니다. 그런 자리가 얼마냐면 지금 2040, 2050이거든요. 이 자리를 조금 어제도 2050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자리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저는 한다고 봅니다. 오늘도 공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장이 조금만 빠져도 막 아이고 어떡해요. 아이 참 죽겠다 죽겠다 막 죽는 소리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러지 마시고 여유롭게 저런 가격대까지는 한 번씩 빠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방을 조금 열어놓자. 조금 열어놓자.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가 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움직이다가 요번에 이제 여기 지지받고 이렇게 무너지고 여기 얘는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했죠. 실질적으로 요런 자리까지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자리에서 그냥 맞고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히려 지금 하방을 조금 봐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608, 605 정도 되거든요. 이런 자리까지 이것도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 내려올 수 있다. 지금 보면 조금 애매한 자리입니다. 이게 상승을 하기에도 애매하고 하락을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그런 단계가 놓여있기 때문에
좀 더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요 오늘 켜놓은 게 많아가지고요. 공개방송 한다고. 자, 지금은 연기금이 아무리 매수를 하더라도 연기금의 힘만으로 증시를 올리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시장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번 보게 3번. 지켜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방금 이제 시장이 끝났는데요. 그리고 0.26으로 올랐네요. 0.26.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정말 뭐랄까요? 여기 요 자리가 힘든 자리였잖아요. 돌파하기가. 근데 그 힘든 자리를 지금 돌파를 해내고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저항에 사실 조금 닫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런 자리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조금 저항에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는 자리지만 이게 다시 한 번 더 여기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저는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수급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수급 잠깐 보시면 자 외국인들이 3일 연속으로 팔았어요. 외국인들은 여기 차익 매물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고가에서 여기 더 갈 그런 것도 잘 없다 이 말을 하는 거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연기금이 상당 부분 사왔고 대신 연기금 오늘 매도를 했지만 오늘 금융투자가 지금 매수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가 올렸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기타 법인이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 적극적인 매매를 좀 펼쳤던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쉽게 저는 이런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쉽게 대신에 좀 조정은 넣을 수 있죠. 여기 안에는 다시 안 들어간다. 자 SK하이닉스도 잠깐 보시면 SK하이닉스도 고가. 자, 고가가 이런 자리에서 닫혀져 있는데, 자, 이런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올랐다가 지금 또다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다. 지금 이제, 10월달 되면 이제 4분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7, 8, 9, 3분기고, 10, 11, 12, 4분기인데, 4분기에 대한 경상수지에 대한 뭐랄까요 확신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위기가 미리 연기금이나 이쪽에 분위기가 조금 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수출주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매수세가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시장에 대한 선점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을 뺀다는 얘기와 이게 일맥 상관관계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좀 더 지수도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 대신 아까 전에 조정 파동 넣을 수 있는 구간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데까지는 감안을 조금 하면서 보자 이런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방향성 없는 경협주 롤러코스터 지속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오늘도 경협주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아이고 하는 그런 소리 오늘 공개방송 많이 들었었는데요. 경협주는 이게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까지 이제 올랐죠. 오르다가 그날 기점으로 이제 또 빠졌습니다. 어제도 많이 빠졌고요. 항상 보면 뒤에 쫓아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경협주는 어떻게 매매한다 했어요?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했죠. 차라리 빠질 때 사야 된다 했죠. 오늘 시장에서 그게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오늘 뭐 종목을 안고나 보더라도 자, 이평 밑으로 빠지면 사면 됩니다. 경협주는 오히려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식에 대한 주포가 경협주에 대한 방향성을 알 수 있을까?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걔네들도 내일 당장 북한이 미사일을 쏠지 아니면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전화를 할지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전화를 할지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겁니다. 정보력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 근데 정보에 대한 격차 자체가 주식주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요게 팩트예요. 왜냐? 내일 당장 청와대에서 어떤 전화를 할지 아무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차트적인 흐름에서 알아내야 되거든요. 특히 또 경협주 같은 경우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럼 우리 개인들은 언제 살까? 결국 이 평을 좀 이쁘게 만들어냈을 때 그때 사겠죠. 그러니까 그거 대 그거와는 반대로 해줘야 돼요. 오히려 빠질 때 사줘야 됩니다. 빠질 때. 빠질 때 왜 사느냐? 빠질 때 사줘야지만 가격 낮은 가격에 접근할 수 있고 그래야지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이격이 이렇게 벌어진 상황에서 들이대버리면 오늘 이 종목 보세요. 15,700원에 샀다. 그러면 오늘 손절 나갑니다. 왜? 14,000원 깨지고 13,500원까지 떨어지는데 손절해야죠. 근데 오늘 들어가는 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정답이냐 이 말이죠. 경협주는 항상 빠질 때 들어가죠. 빠질 때. 우리가 정보 자체가 주식주포가 미리 알 수 있는 기업들이 많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격이 조금 벌어지더라도 조금 오버해서라도 들어갈 필요가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정보력 자체가 서로가 한계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세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트럼프에 대해서 바로 옆에 트럼프 라인이 없을 거고 김정은 라인이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빠질 때 공략을 한번 해보자. 결국 어제 많이 빠지면 오늘 반등 나오잖아요 또. 그러니까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현대로템은 지금은 요거는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죠. 아까 전에 우리가 제가 공개 방송할 때 이거 주가 반등 계산기를 해봤었는데 이미 오늘 좀 터치가 좀 됐더라고요. 이게 13,85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만원, 23,700원, 2만원. 자, 2만원 자리에서 이미 이렇게 이런 움직임, 갭 움직임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조금 더 움직인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로템은 조금 보류를 하고 아난티, 아난티는 여전히 요게 자 29,050원이었죠. 9,750원. 17,000원대까지는 아직도 지금 열려있다고 봐요. 17,000원까지. 요거는 좀 더 한번 기다려보자. 요 자리까지는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경협주는 지금 선별적인 선택이 조금 중요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경협주들이 파동이 한 번씩 다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될 종목군도 많아요. 아직까지 파동이 살아있는 종목을 좀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에코마이스터도 일정 부분 올라왔을 거예요. 자. 보면 여기도 반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1650 여기를 봐야죠. 6320원. 여기서 이제 지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받고 움직이네요. 그 위에가 얼마였어요? 8,350. 이런 그림이 지금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자. 이런 것들은 여기를 찍고 나면 다시 여기 지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서 공략을 하는 거지 위에서 공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기억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경협주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빠지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돼지열병 관련주 확진이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요번 오늘 또 뉴스 나왔는데, 아이고 참, 강화도 그 강화 성모도에 돼지열병이 또 확진이 이루어졌다 하는데, 아유 큰일이에요 진짜. 저렇게 이제 계속 퍼져 나가니까 뭐 예상으로는 저게 돼지열병이 저렇게 퍼져 나가다 보면 또 금방 퍼져 나간다고 하는데. 멧돼지는 또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멧돼지를 다시 키워야 되나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일단 돼지에 대한 대체를 할 수 있는 것들 그 두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백신주하고 그리고 닭고기 관련주 두 가지는 조금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이 두 가지가 가장 시세에는 가장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백신주가 오늘 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확진이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하락폭이 좀 나타났었고요. 대신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하락폭이 조금 나타나면서 뭐 중앙백신, 이글벳, 뭐 지금 진원생명과 바이오니아 이렇게 이제 다 하락이 좀 나타났는데요. 대한유팜도 그렇고 이런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시세를 지금 빠르게 올려서 지금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글벳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앞에서 이제 시세가 한번 크게 죽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빵 쳐올렸잖아요. 그러나 지금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상승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아까 전에 계산을 한번 더 해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 5,030원, 8,080원, 6,900원. 결국에는 여기 요 자리에 점 상한가를 갖고 위에서 여기 차익 매물이 1차 부분 나타나고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 나오고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올라왔다가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자리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게 사실 세력의 입장에서는 지금 요런 자리에서 이익 실현이 일정 부분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방 자체 요런 자리까지도 한번 좀 더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 그렇게 형성될 수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뭐 중앙 백신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이 돼지열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아직까지 없지만 그래도 이런 백신 관련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단계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거는 이제 파동이 항상 존재를 했죠. 여기서 뭐 이런 파동 여기 이런 또 파동이 다 있었고 그게 그냥 옆으로 이제 행보를 하는 부분인데, 대신에 대한유팜 이런 것들도 지금 자리는 조금 의미를 둘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백신주가 차익 매물이 나왔다기 보기보다는 차익 매물 일단 나왔는데 지금 그것은 다 고가 권역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이대로 죽지는 않는다. 하방을 다시 한번 더 지지를 받고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세가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이번 주 계속적인 조정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테마주들이 좀 더 반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내일장 관심주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3S가 오늘 급등했어요. 요 방송을 꾸준히 보셔야 되는 이유죠. 3S 급등했는데 오늘 신고가를 한번 앞에까지 갔고 여기 시세가 계속적으로 붙을 확률이 높아요. 계속적으로 조금 관심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DMS 대덕전자 대덕전자도 지금 시세가 좀 붙어있죠. 그래서 우상향을 하는 시점입니다. 이런 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차트가 조금 뻑났죠 지금. 자 그리고 넷패스가 실적이 좋았는데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인데 이게 여기서 이제 고가에 잘 못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지지가 나올 수 있다 봅니다. 이런 가격대에서. 그래서 좀 더 관심있게 계속 지켜보자 하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MS
DMS가 반도체 세정 장비 관련인데요. 이것도 이제 바닥에서 지금 이제 시세를 돌리는 과정이거든요.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서 크게 이제 하락이 나타나고, 지금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도 시세적인 부분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군들 다 한번 보셨는데요.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신규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런칭한 건 아니고 9월 30일 날 시작이고요. 이번에 하는 것이 스마트 밴드라고 해서 오전에는 라이브 방송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채팅하고 저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종목 에이스가 가능하겠죠. 문자 서비스, 와우밴드라고 장문 문자 서비스 이렇게 해서 이 서비스가 원래 44만원인데 요거랑 그리고 이제 노하우 강의 요 와우넷 홈페이지에 있어요. 이렇게 요 강의를 같이 합니다. 이렇게 수익 날 수 있는 요 커리큘럼을 가지고 요 강의를 보실 수 있고, 요게 이제 총 6시간인데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한 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주가 반등 계산기 앞서 제가 이제 계속 툭툭툭툭 두들겨서 이제 거기 결과가 나와서 여기까지 반등 나옵니다. 여기까지 반등 나옵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맞아 들어가는 거, 그 주가 반등 계산기를 상품을 드리고, 요건 이제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불법 배포를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저작권 이런 것들이 강화됐기 때문에 괜히 뭐 경찰서 갈 일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적정 주가 계산기는 실적을 좀 더 간편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렇게 여기 마찬가지 여기 넣으면 되죠. 여기 넣으면 실적이 뚝뚝 나옵니다. 분기 얼마, 반기 얼마, 3분기 얼마 이런 식으로 그거를 같이 상품으로 1기수는 무제한이에요. 근데 2기나 3기부터는 조금은 거기 이용 방법이 기한이 정해지거나 뭐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파격적인 신규 런칭이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진행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처럼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서만 이렇게 마감 시향을 한번 해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화면도 좀 작게 나오고 그리고 화질도 고르지 못하고 말도 빨리 안 논다고 그렇게 불편한 사항이 많이 접수돼 가지고 저희도 항상 그거를 좀 더 챙겨야지 하는데 지금 요 부분 요거 9월 말까지만 진행되고 그 다음부터는 또 한동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장이 방향성이 없는 시장이에요. 항상 이런 횡보장이 제일 지루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데 또 이런 장이 또 지나가야지만 또 이렇게 꾸준하게 또 상승할 수 있는 대시세의 장이 또 옵니다. 원래 추세의 초입이 가장 힘든 법이거든요. 원래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하잖아요. 그거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터널 끝까지 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빠진다고 해서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지루해 하시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재밌고 조금만 더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좋은 시간 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 봐왔던 것이 그게 정답이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정답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경제TV에서 또 이런 방송에 제한 제의가 왔는 거고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 보고 시장을 봤던 것이 바로 정답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답을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가 함께 가꾸면서 진행을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항상 시장에 주식시장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내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